다음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내년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정치인들, 정치 집단에 대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권력을 맡길지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지지율은 강물 위에 물결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은 흐름에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될 본연의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또 각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각오와는 다르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대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이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온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이고. 이재명 대표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하신 거, 생활하신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님이 좀 설명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당내 현안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얘기는 조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상 끝나면 만나자든지 뭐 그런 대화도 좀 나누셨을까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당을 잘 이끌어달라는 그런 얘기 대표님 그 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 덕담들을 많이 했어요.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양측 모두 어디까지나 조문을 위한 만남이었다.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20분 정도 조문을 했는데요. 전해진 바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일 리터, 뭐 조문하는 자리니까 뭐 별 얘기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때문에 언론들은 보통 이럴 때 이제 정치적 메시지에 주목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제 쏙 빼고 사실은 많은 걸 좀 의미 부여하기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상 친명과 비명은 사실상 휴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에요. 이때 막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이 지지율이 낮으면 이제 대표가 사퇴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또 하나는 올해 8월 이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또 치르고 내년 총선 준비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얘기를 한 게 뭐 초가을 얘기한 것이 만약에 비명계에서도 물러나더라도 8월 말 이후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물밑에서는 꿈틀댈 수 있을지언정 지금 대놓고 뭔가를 드러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6월 말에 지금 귀국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임시적으로 귀국을 한 거니까 지금은 뭔가 뚜렷하게 움직임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서로 덕담하고 격려하고 이 정도 지금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시적인 귀국이긴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계기로 이른바 친이낙연계가 결집을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일단 이 전 대표 이 장인상은 오늘 발인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정도 이 전 대표 한국에 머물다가 오는 18일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시간이 조금 비는 만큼 이낙연계가 모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귀국의 정치적 의미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면 당이 직면한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라며 이낙연계 결집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종호 시장님. 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친 이낙연계의 결집으로 결집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면 무리일까요, 아직은? 아니,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집을 해야 되는데 계기가 없었어요. 즉 지금 에디터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막 나서면 상당히 또 여풍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지율도 그렇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다음 총선에 우리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절박한 것이거든요. 네. 그건 당의 지지율이 높든 낮든 나의 어떤 절박함을 어떻게든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막 결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견제가 들어오고 후폭풍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조문정치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조문정치, 조문이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문하러 간다 해놓고 사람들이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다 그렇죠. 모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정치적 얘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모티브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행보, 그다음 행보에 대한 사실은 어떤 플랜을 암묵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저는 이번이 상당히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물론 상이 있긴 하지만 이 귀국이 과연 민주당 변화에 조금이나마 파도가 될까요? 자, 총선을 1년 앞둔 여야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